도내 국회의원과 전라북도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2018년도 국가예산 6조 원대 확보를 위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. 지난 29일 새 정부 첫 편성 예산인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협의회가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전라북도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기재부 쟁점 사업, 새만금 관련 사업, 대통령 공약 사업 등 추가 반영이 필요한 4개 분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,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 도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도와 3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북 몫을 찾는데 좀더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책협의회 후 송하진 지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을 만나 새만금 개발, 세계 잼버리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. 전라북도는 향후 도정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.